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17절에서 2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으면 창세기는 41장으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뒷장이 많이 남아있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총리가 목표가 아니었고 더 큰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거든요. 총독이라는 놀라운 그 포지션을 얻게 되는데 그게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세운 것은 중간 과정이었어요. 총독을 통해서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총독이라는 포션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또한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후반부는 단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그분을 닮아가는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중간 과정으로서 이제는 그 요셉의 총리직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백성을
만드시고자 이제 그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와 있고 그런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이런 직업 주세요, 이런 포지션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포지션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디자이너나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의사나 변호사나 그 자체가 결코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자이너라면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의사라면 바로 그 의술을 통하여서 바로 죽어간 육신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변호사라면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공정하게 변호해 주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나 어떤 직업은 결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지션을 어떤 주실 때에는 그것은 수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온전히 사용해 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다음 과정은 뭐냐, 그 다음 스텝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기는커녕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들에 대한 회개조차,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남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이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 그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줘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회심했습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보십시오. 일단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형제를,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물론 이 장자 르우벤은 반대했죠. 그래서 요셉을 데려다가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나머지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요셉 저기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되죠. 대부분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신앙인이었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이 동생에게 한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했더라면 어쩌면 애굽에 와서 이 요셉을 찾으려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도 했어야 될 텐데 형들은 그 이후로 애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또 아, 그래도 이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의 손자, 또 야곱의 그 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 아들인데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사실은 서운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제 나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뀐 이 과정을 이 자녀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분명히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지 못해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눈앞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에베소 5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죽은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잠자는 자들은 사실상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지금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봐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를 은밀히 해가는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뭐 한 거예요? 이 요셉을 구덩이에 은밀히 던져놓고 또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이나 더러운 말들을 쏟아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죽은 자들의 또 잠자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형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창세기 37장 20절에 자 그를 죽여 그 한 동의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속이죠. 채색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적셔가지고 마치 동물에 잡아먹힌 것처럼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영원히 죽은 자들, 즉 이제는 망한 자들이라 다를 바가 없는 상황. 성경은 이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깨어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 깨어나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들어도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아예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믿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에서 파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파손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믿는 자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믿음에서 파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데서 시작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했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 항해에 비유한 거예요. 믿음은 여정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근데 파선했다는 것은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벌어지느냐? 바로 양심을 버리는 데서 시작이 돼요. 분명히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양심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거 아니잖아. 너 그래서는 안 되잖아. 분명히 그것을 듣지만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이 양심이요 어떻게 되냐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양심에 털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그 양심이 무감각해지면 나중에 이 양심을 결국 버리게 되고 양심을 버린 결과가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이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담대함이 없으면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뭔가 거리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양심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담대함이 있으면, 거리낌이 없으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거리끼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주어진 어떤 특성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이 양심은 마치 해시계와 같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해가 떠 있을 때는 그게 해시계 시계 역할을 하지만 해가 지면 아무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것이 안 믿는 자의 양심이에요. 어떨 때는 반응을 하다가 어떨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해도 그냥 침묵합니다. 이게 양심의 불완전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요, 이 양심이 소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더 민감해집니다. 이제는 성령이 말하시는 주요 통로가 돼요. 이제는 아주 세밀한 것도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 아 주님, 제가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그런 마음을 품을 뻔했습니다. 이게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감각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집에 공기청정기 있으십니까? 이 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잖아요. 안 갈면 여러분 이제 혹시 한 2, 3년 쓴 공기 필터 보셨습니까? 먼지가 잔뜩 껴요. 센서까지 다 먼지 껴 있어가지고요, 이 기능을 못합니다. 공기청정기가. 그러니까 먼지가 들어와도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잔뜩 먼지가 껴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결과는 나중에는 버리게 되면 믿음에서 파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이 노예로 팔면서 분명히 그들이 정말 깨어 있었다면 양심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계속 그걸 무시한 결과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사실상 파손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을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믿음의 파선 지경까지 간 이 형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즉 그들의 죽은, 어떻게 보면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세 가지인데 다 기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근, 두 번째 거친 말, 세 번째 격리예요. 자, 첫 번째 기근을 통해서 잠든 영혼을 깨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42장의 시작은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해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젠 줄 아십니까? 그 앞에 41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흉년이 들기 시작하던 때, 이 기근의 때를 말합니다. 53절 보십시오.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러니까 그때는 흉년의 때예요. 7년의 풍년 기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풍년이 언제 임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되고 나서 1년 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나간 지 23년이 지난 해입니다. 자, 13년의 노예 및 감옥 생활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년의 공백, 그 다음에 7년의 풍년,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해요. 지금 흉년이 2년째 지나고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벌써 지나갔어요. 그러면 총 23년이 지난 겁니다. 요셉의 나이가 40세쯤 된 거예요. 40세. 많이 된 겁니다. 23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때의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형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23년간 이 범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묻혀 지나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를 않고 기근을 보냈어요. 그 기근을 보내셔서 그들의 죽은 양심, 잠든 양심을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어코 이 형들을 어디로 데려가게 해요? 애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기근이 아니었으면 절대 찾아가지 않을 것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살기 위해서, 양식을 찾기 위해서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는 별의별 방법을 다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굳이 거기 가게 하신 다음에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왜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데요, 기근도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근이 아니었으면 형들은 애굽에 갈 일이 없어요. 일단 애굽이 멀죠. 6주나 걸립니다. 왕복하려면.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길 위험합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갔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잡힐 수도 있어요. 가장 꺼리는 것은 요셉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바로 기근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1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아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왜 갈 생각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왜 눈치 보고 있어요? 다 그 사건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 그 애굽?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애굽 마음은 다 아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23년 전에 자기 동생 팔아넘겼던 그 애굽인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될 그 애굽. 근데 지금 아버지가 애굽을 왜 안 가냐고 막 다그치니까, 안 그러면 우리도 죽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10명이 가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은 혹시 갔다가 또 요셉처럼 없어질까 봐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이 형들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기근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다고요? 바로 형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온갖 종류의 기근, 별로 읽어보고 싶지 않은 본문이죠. 정말 야, 기근의 종류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별의별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기근이 다 나와요. 근데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면 손대는 일마다 안 되고요, 농사도 안 되고요, 소출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전쟁이 나고 도둑 맞고 빼앗기고 건강이 기근, 질병, 정말 온갖 종류의 기근이 벌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행하지 않냐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다. 물론 모든 기근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불순종과 죄에 대한 징계로서 이것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 기근의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는 때입니다. 깨우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기근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헐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심한 기근을 보내셔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근거를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고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기근을 만나고 계십니까? 겪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주신 기근이라면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근을 왜 보내셨는지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요 이 기근은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이 기근은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크고 작은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듣다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은 있어요. 뭐 복합적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담임자로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영혼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요. 하나님, 제가 더 깨어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겠지만 담임자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직접적인 제가 원인이 아니었겠지만 담임자로서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사실 보면요 듣다 보면 사실 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더 마음을 쓰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에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담임자에게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이 기근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렇게 받으면요, 제 영혼이요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기근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어려운 일인데 한편으로는요 제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는 수단이 되기에 유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죠? 여호수아서 기억나시죠? 몰래 속여가지고 왔다가 알고 봤더니 그쪽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냥 안 죽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인 거예요, 몇 명을.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의 시대에 3년 흉년 기근이 임합니다. 다윗의 시대, 사울의 시대가 아니고 다윗의 시대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언약은 사울이 깼는데 왜 흉년이 다윗 때 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소위 이 전 정권이 과오를 범한 것을 다음 정권이 고스란히 다 받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사울을 치시지 왜 다윗에게 그 시대에 흉년을 주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당시 사울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미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징계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 징계를 주시는데 물론 다윗의 잘못은 아닌데 근데 그 흉년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윗아 너 잠들면 안 된다. 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너 늘 나한테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전 세대의 그 아픔을 너의 세대에 준 거야. 비록 너의 잘못은 아니지만 너가 늘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야. 너는 나의 언약이 늘 신실해야 된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늘 마음을 주께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이 다윗의 때에 주셨구나. 한편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다윗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다윗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한 다음에서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이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이 포로, 다니엘, 이 바벨론 포로로 겪는 것이 다니엘의 죄가 아니거든요. 선조들의 죄입니다. 근데 그 포로의 어려움을 이 다니엘 세대가 겪어요.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다음 세대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경과 기근 때문에 다니엘은 더 깨어있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니엘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대요. 다니엘이 자신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봐요. 놀랍게도 이 포로기를 통해서 이 다니엘 세대는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기록 소수이긴 하지만 깨어있는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다니엘처럼 주님 옆에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러한 재정의 기근 또한 이런 어떤 육신의 기근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순종과 지체하는 것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깨우시려고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뭐 그러다 보면 수많은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기근의 때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기근들은 저의 삶의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기근의 순간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나아가게 됐고 제 영혼이 더 주를 갈망하게 됐고 더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근의 순간은 최악의 순간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기근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요 도구로 삼으신다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탕자입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언제 회심하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심한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보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 판지라. 무슨 얘기냐면 크게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면 탕자는 회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해지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먹었죠?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었죠?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못 먹었어요. 돼지 열매조차도 못 먹었다고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된 겁니까?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것조차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려 했으니 어떤 의미냐면 그가 아주 비참한 처지까지 바닥을 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근 중에 기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제서야 그의 영혼이,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바로 그 기근 중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크게 흉년을 당하고 난 뒤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바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아버지께로, 생명의 근원 대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정말 우리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실제 사건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비유에서 흉년 이후에 탕자가 회심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반복적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근, 환경의 기근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의 양심이 더러워졌잖아요. 아무런 기능하고 하고 있지 못하니까 환경의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이 기근을 보내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든 영혼을 어떻게 깨우시는가? 두 번째는 뭐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잠든 영혼을 깨우십니다. 자, 형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이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섭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먼저 벌써 23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였던 요셉이 많이 자랐으니까 얼굴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게다가 외모가 바뀌었겠죠? 애굽 사람처럼 머리를 밀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싹 밀어가지고 애굽 스타일 뭔지 아시죠? 예, 굉장히 빛나는 스타일 아시죠? 그걸로 싹 밀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싹 밀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옷도 세마포 옷을 입고 게다가 말을 애굽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통역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달라졌지 머리도 달라졌지 외모도 달라졌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요셉은 노예로 팔았지 총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이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어디서 본 장면이에요? 요셉의 꿈에서 봤던 장면. 23년 전에 요셉이 꿈꾸었던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 그랬잖아요. 형들이 비웃었죠. 아,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대? 아, 그래? 이러면서 했던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 생각해 보세요. 전율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꿈에서 봤던 그 장면인데 막 소름 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 약속을 하시면 바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 꿈하고. 뭐 틀린 그림 찾기처럼 꿈 내용과 현이 벌어지는 게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열 명만 왔어요. 꿈에서는 11개 별이었어요. 11개 별. 37장 9절 보세요. 그 영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한 별 어디 갔어요? 베냐민이 아버지랑 있는 거야. 베냐민이 안 왔어요. 베냐민을 불러와야 돼. 그게 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형들이 바뀌었나? 형들이 정말 회개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형들의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돌이켰는가,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엄한 말로, 거친 말로 형들을 대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들 스파이 아니냐고, 정탐꾼 아니냐고 얘기를 하죠. 7절 보세요. 요셉이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억울한 모함을 이 형들이 당합니다. 형들이 기겁을 하죠. 스파이라고 하니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국에서 스파이로 몰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정탐꾼이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왔고 하나는 아버지 아들들인데 우리가 열 명인 이유는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요셉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서 내가 스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안 온 그 막내가 아버지랑 있는지 지금 이 제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어디로 우리가 말한 동안에 지금 어디 스파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맞는 말이 그것도. 왜 막내가 안 와가지고 이런 오해를 받아요. 어쨌든 요셉이 막내는 정말 잘해주고 있는지 막내를 보고 싶은 거예요. 팔아넘긴 거 혹시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친 말로 몰아붙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계속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정탐꾼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죠. 형들은 억울합니다. 애굽의 총리의 거친 말, 모함, 누명을 지금 받고 있어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건 정탐꾼들 아닙니다. 정말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사실은요 요셉을 아버지의 정탐꾼이라고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37장에서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칠 때에 아버지한테 쪼로로로 와가지고 뭘 보고해요? 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보고하죠. 그리고 돌아가면 형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표정이 자꾸 바뀌니까 아 이놈이 스파이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다. 이거 아버지 정탐꾼이다. 아니 사실 형들이 잘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누구를 지금 잡는 거야? 요셉을 잡는 거야. 그냥 벼르고 있다가 너 스파이잖아. 너 정탐꾼이잖아. 요셉은 억울하죠. 내가 스파이가 아니고 형들이 잘못한 거네.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자기를 정탐꾼이라니 얼마나 요셉이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어요? 형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너희는 우리 이 나라를 속이려고 정부를 캐내려고 온 거 아니냐? 이제 그 마음이 들면서 형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가 생각이 났을 거야.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몰아갔구나. 의심했구나. 억울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어요?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뭐 소위 애몽한 말로 사람 잡는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해요. 마음이 무겁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격할 때 마음의 상처가 되기 마련입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해명하고 싶죠. 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조곤조곤 글로 써가지고 반박하고 싶죠. 페이스북에 다 공개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억울한 상황들을 토로하다 보면 분명히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게 분명한데, 그거는 아닌 게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아니고 그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생각이 나요. 어떤 무엇인가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난 진짜 억울한 일이야. 나는 피해자야, 정말. 하나님 그걸 아시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했던 또 모함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너 이거 결백한 거 나도 알아. 응? 나도 알아. 그런데 너 이런 면이 있었잖아. 너 과거에 수년 전에 오래 전에 있었잖아. 나는 너가 이것을 분명하게 회개하기를 원해.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해요. 아,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친구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오해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을 오해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을 회개케 만드시는 것이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이건 또 결백한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이 또 생각이 나요. 그게 그런 이유가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빛이 쫙 비치면서 우리 영혼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정말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말을 통해서 그게 정말 맞는 어떤 사건을 들춰내므로써 우리를 고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다윗의 케이스죠. 나단이 어느 날 뜬금없이 다윗을 찾아와서 뭐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웬 부자가 양이 많은데 가난한 그 사람이 혼자 어렸을부터 키우던 그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쫙 하니까 막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어떤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화가 나서 마땅히 내가 죽일 것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어떻게 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을 대언하죠.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 없이 다 주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굉장히 거친 말이죠. 거친 말입니다. 아니 아무리 선지자라도 왕한테 어떻게 그런 거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즉시 다윗이 자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 거친 말이 굉장히 아픈데 우리 영혼을 깨우는 수단이 돼요. 이 나단의 거친 말은 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의사의 메소와 같이 암을 도려내는 칼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뭐예요? 골수, 진로,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의 검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다윗의 영혼에 독이 퍼져가고 있었어요. 범죄하였고 덮었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독이 퍼져가고 있으니까 그 피를 뽑아내기 위해서 독사에 물린 부위를 칼로 도려내듯이 나단의 직원, 비수가 되어서 다윗의 아주 무뎌진 양심에 촥 날아든 거예요. 찌른 거예요, 그 영혼을. 양심을 찔렀어요.
그러자 다윗의 무뎌진 양심이 살아나고 깨어나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사실 이 최고 권력으로 세상을 막 주락펴락했던 이 다윗이요, 이 자신에게 죄악을 이 나단이 드러내지 않았으면요, 사실 다윗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한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파멸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단이 사실 살린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다윗에게 거친 말을 퍼부은 나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하단 목사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신하단 목사님. 우리 신하단 목사님 갑자기 올 때마다 좀 놀라워요. 무슨, 이렇게 좀 무서워. 무슨 말을 하실까봐. 나단으로서. 나단이요. 나단이 주는 자란 뜻이 있지만 양심이란 뜻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양심이에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사울은 어떠냐.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나단이라는 양심을 통해서 다윗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단과 같은 양심을 붙여주세요. 그럴 때로는 거친 말로 막 그냥, 물론 사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탄이 막 이렇게 공격하는 말로, 그때 믿음의 방패! 튕겨내야 돼요. 그때는 믿음의 방패를 잘 써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어떤 건 잘 들어보면 나단,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억울한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깨우시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정말 거친 말로 우리의 숨겨졌던 죄악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 기근, 두 번째가 거친말,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격리입니다. 격리. 격리를 통해서 잠든 영혼을 깨우세요. 자, 요셉은요, 이 그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막내 아우를 보내라고 했죠. 16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감옥에 가둡니다. 너희 말을 시험해서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그러지 않냐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래서 이 거친 말에 이어서 그들은 3일간 감옥에 감금, 격리가 됩니다. 이 감옥은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억울한 말로 이렇게 막 정탐꾼이냐고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정말 요셉처럼 이 구덩이와 같은 감옥에 갇히는 그 똑같은 일을 지금 형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2년이나 3년 정도 감옥에 있었지만 형들은 단 3일이긴 했지만 그 3일간의 감옥, 이 격리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무뎌진 양심이 더욱더 깨어나게 됩니다. 이 3일 뒤에 요셉이 그들에게 조건을 바꿔요. 형제 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들이 다 남고 한 명만 보내라 그랬다가 바꿔서 너희들이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가라. 왜 이렇게 바꿨냐면 양식을 많이 들고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만 가면 양식 얼마 못 가져가잖아요.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홉 명이 잔뜩 양식을 들고 가서 먼저 살리려고 갔다가 나중에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한 명은 남아야 된다. 누굴 남겼냐면 제일 못됐던 시몬을 결박을 시키고 그를 묶어둡니다. 이 시몬이 가장 악질이었어요. 가장 아주 주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결박이 돼요. 죗값을 치르는 거죠. 형들은 거친 말로 누명이 씌워지고 3일간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죄인 신세가 됩니다. 자, 기근과 그 다음에 거친 말과 격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자 처음으로 23년 만에 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2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23년 걸렸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장면이 안 나왔는데 요셉이 애걸을 했다는 거예요. 형님들 저 살려주세요. 저 죄 증거 없어요. 저 정탐꾼 아니에요. 스파이 아니에요.
저 제발 저 살려주세요. 애걸 했는데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자백을 받고 싶으셨어요. 그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잠들었던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잠든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르우벤이 이런 고백을 해요.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의 양심에 깨어나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정말 차가운 호수에 아주 두꺼운 얼음과 같았던 그들의 마음이요 조금씩 깨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강가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너 그 아들 격리해서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를 격리시키셨어요. 같이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들이 사랑한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나안 땅, 가족들, 소유들 모든 것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격리가 되니까 비로소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지금 격리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던 것, 어떤 사랑하던 것에서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격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수 있어요.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이 옆에서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웁니다.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왜 울었을까? 이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과거의 아픔이 다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어쩔 수 없이 그 노예 시절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억울한 순간들이 다시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울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형들의 고백 비로소 아 우리가 아우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형들이 깨달았구나. 그것이 죄였음을 깨달았구나. 그거를 보니까 눈물이 막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플 때는 울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주님 안에서 울 때 그 치유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은요 주님의 눈물이고 그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바로 생명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과 거친 말과 격리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일깨우세요. 자, 지금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이 요셉의 형들은 사실은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었죠. 근데 요셉의 꿈에 봤던 형들의 모습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별들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의 별들로 바꿔가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럼 별들이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그게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별과 같은 자로 세워나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요셉은 단지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형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자로 요셉을 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삶에만 갇혀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잠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주의 신실한 백성들, 동행한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방황한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숨결이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삶에 기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기근, 재정의 기근, 건강의 기근이 올 수도 있고요, 관계의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의 기근도 있습니다. 기근이 올 때에 우린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기근이 저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잠들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주여, 저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았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죠.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눌려서 무엇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을 당하셨다면 그 억울한 상황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요, 다 아시거든요. 그래, 너가 지금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서 먼저 위안을 얻으시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거는 억울한 상황이 맞지만 한편으로 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너 억울하지? 근데 너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도 있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던, 정말 그 사람의 말하지 않으면 모를 만한, 근데 기도해 보면 아, 그때 그 마음이 아팠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거친 말을 들을 때에 나단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때로는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본인은 알지 못하다가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또한 나는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대했던 일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상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그걸 다 가지고 우리 강단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정말 그 억울한 누명을 다 풀어주시고 그를 지지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안수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근의 때에 생명의 양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요셉이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살리는데 단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그들이 기근과 거친 말과 격리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깨어나면서 그들의 영혼을 생명의 말씀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사랑하던 것으로부터 격리가 되었을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않았는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떼어놓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도 디자인하셨습니다. 바로 별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모습은 악랄하고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런 흉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여 이 상황을 통해서 격리를 통하여서 거짓말을 통하여서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자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한 마음에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개하며 아버지 집을 잘 따라다니며 아버지 성교적인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대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으시며
그렇습니다. 주여 사마 아버지 택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를 믿어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여 태워지게 하소서. 주여 드리게 하소서. 태워주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새로움을 받고 새 삶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